이용도 목사님의 설교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주를 따르는 자는 강하라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나는 어느 날 깊은 밤 중에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는데 벽에 걸려 있던 그림,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림이 나를 향하여 가까이 오더니 내 눈앞에 와서 멎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놀라 그 그림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보니 주님의 이마에서 붉은 빛담이 흐르고 두 눈에서는 눈물이 똑똑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잠깐 동안 보다가 그 광경이 하도 끔찍하여 머리를 푹 숙인 후 다시 들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주를 따르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까지 주를 따르고 있으며 어디까지나 따라가시렵니까? 주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신 베드로, 그 성격이 가장 대담하고 용감한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신의 선생이 결박당하고 매를 맞고 끌려가게 되니 떨며 물지감치 따라 갔던 그 사실을 아십니까?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내 병을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고 거꾸러진 자를 일으키시던 그 주님께서 잡혀가시는데 죽어도 놓지 않고 죽어도 따르겠다던 그 제자 베드로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권능과 이적과 위엄이 있을 때 베드로는 주를 죽어도 놓고 싶지 않았으나 무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고 죽을 자리로 끌려가게 되니 자기의 욕망과 요구를 위하여 멀찌감치 슬금슬금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칼을 빼어서 말고를 치던 그 용기를 가졌던 베드로도 주님께서 잡혀 정말 죽을 땅으로 끌려가게 되니 주를 버리고 돌아서고 싶어진 것입니다. 나는 오늘 조선의 교회가 베드로의 이 같은 꼴같이 되었다고 봅니다. 오늘날 예수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하는 것에 왜 이리 부끄러워하고 떨고 있습니까? 예수라면 얼굴을 붉히고 얼굴을 들지 못하며 성경을 남이 좀 보면 어떻다고 그것을 감추느라고 작은 성경을 사서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까? 우리는 이 한심한 태도를 버리고 굳세어져야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치를 버리고 신앙에 강해져야겠습니다. 사치는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하는 고약한 놈이니 우리는 먼저 이것을 버려야겠습니다. 극빈한 가정을 찾아갔을 때도 필히 엎드려 마음을 푹 놓고 기도를 해야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교육자들은 양복 바지에 나를 세워가지고 다니면서 좀 누추한 집에 가서는 앉을까 말까 하다가 나오게 되니 이런 교육자 아래에서 어찌 굳센 신앙이 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치를 버리고 사랑을 위하여 부르짖어야겠습니다. 나는 어느 겨울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한 창기한테 크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승객 중에 어린 소녀 하나가 옷을 변변히 입지 못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아이를 보았으나 본척 만척 하는데 그 창기는 자기가 입은 외투를 벗어서 그 소녀에게 입히고 그 손과 발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창기의 그 참된 사랑에 머리를 숙이고 감격했습니다. 세상이 천하다 하고 세상에게 버림을 받은 이 창녀에게서 나는 누구 다른 누구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한 감화를 받았습니다. 학 박사의 설교보다 오묘한 이론보다 이 시간에 그 창녀에게서 배운 바가 나에게는 더 많았습니다. 하늘의 사실을 외치고 주의 사랑을 부르짖는 오늘날의 교회에 어디 사랑의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는 외모를 버리고 참 사랑으로 강해져야겠습니다. 주를 따름에도 주를 참으로 사랑해서 따르지 않고 우리의 욕망이나 조건 때문에 따라다니고 있으므로 어떤 위험이나 환난을 만나면 스스로 낙심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한 것도 이 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이익이나 나의 조건을 위하여 주를 믿지 말아야겠고 보수를 얻기 위하여 일하는 품꾼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빵 때문에 품꾼이 되어 예배당 문을 들락날락하는 교역자의 꼴같이 불쌍한 것이 없습니다. 길이 아무리 험하고 환난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우리는 주를 사랑치 않고는 살 수 없어 주를 따르고 인간을 사랑치 않을 수 없어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겠습니다. 천당으로 가는 길은 험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길이 되나니 우리는 주를 따라 천당을 향하여 나아가야겠습니다. 생명의 길은 호화로운 길이 아니요 죽음을 당하는 길이니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서 담대히 나아가야겠습니다. 용기를 죽이는 사치를 버리고 남을 해하는 언행을 버리고 주를 향하여 참되게 걸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시대의 나고자가 되었다고 하여도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만은 늘 걷고 있어야겠습니다. 나는 목사라는 명목을 붙이고 있지만 얼마나 게으른지요. 우리 원산 지방에 참으로 부지런한 권사 한 분이 있습니다. 그는 보수를 받지 않으면서도 교우 신방에 전력을 다하며 교우들을 돌아보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이 권사님을 대할 때마다 주의 일을 한다고 월급을 받아먹는 나는 부끄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기, 허영, 사치, 분쟁을 다 버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는 주님의 형편을 살펴 기도하고 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내어 권세, 명예, 지위, 황금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십자가의 길로 주를 따라 굳세게 행진해야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이용도 목사님의 설교를 주를 따르는 자는 강하라 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용도 died in Christ. 이용도 목사님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And because he died in Christ, he is present now to Christ in heaven. 이용도 목사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And Christ is present to him.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용도 목사님께 함께 하십니다. All those who faithfully died in Christ are present now to Christ in heaven.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신 그 모든 분들은 지금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And Christ is present to them.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And in the same way, when we gather together around this table to partake of the Lord's Supper.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이 식탁에 둘러서 모여 있을 때에도 We are present to Christ in heaven.
우리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And Christ is present to us.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Therefore, let us renew the covenant that was made in our baptism.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맺었던 새 언약을 기억하게 하도록 합시다. To die to ourselves.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Our sinful desires. 우리의 악한 그런 욕망에 죽는 것입니다. Our ways of thinking. 그리고 우리의 생각하는 사고 방식에 죽는 것입니다. Our plans and our goals. 그리고 우리의 계획과 목적에 죽는 것입니다. Let us die to the world.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도록 합시다. And its desires. 세상의 그 원하는 욕망에 죽는 것입니다. And its ways of thinking. 그리고 세상적인 사고 방식에 죽는 것입니다. And its plans and goals for us.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세워놓은 세상적인 목적과 계획에 죽는 것입니다. And let us be alive only to God in Christ.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And so now with Lee Young-do and all those who faithfully died in Christ before us.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을 포함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그 모든 분들과 함께 Let us present ourselves to Christ in heaven. 우리를 천국에 계신 그리스도께 내어 드립시다. And let us receive from him these gifts of the Lord's Supper. 그리고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가 성만찬을 선물 받은 그것을 받읍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곳은 주님께 바른 곳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 하신 날 밤에 빵을 뚫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곳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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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